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뚜렷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네 가지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약 부분 그리고 소비재 부문으로 이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적이지만 현재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제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은 높지만 예측 가능성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이 전혀 시너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분할을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1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타운입니다. 로즈타운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엔듀런스 EV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 더 연기를 하면서 2022년 3분기부터 이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이 공급망 문제는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무려 17%가 넘게 빠졌고 6달러 선 하회하면서 5.6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테슬라인데요.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주가가 10%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에만 이 테슬라의 주식을 8조 원 넘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1조 4천억 원을 추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식을 매각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물론 세금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앞서서 일론 머스크는 9월에 스톡 옵션 중에 대량 을 연내 매각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3% 가깝게 빠지면서 주가가 1,0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한 달 사이에 S&P 500 지수 1%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러셀 5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주가가 11월 한 달간 1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베크롬비 앤 피치 측에서 우버와 협력을 해서 당일 배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이런 결정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은 7,800만 원대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베런스지의 분석 기사 한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최근에 차익 실현 중이다라면서 이는 언뜻 봤을 때 약세 신호일 수 있지만은 사실상은 강세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장기 보유자들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자금 유출이 새로운 유입으로 상쇄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 교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반등해가지고 현재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이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은 전부 상승하여 어느 정도 이제 하락했던 부분에서 중간값 정도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제금 금리 상승했고 그다음에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주의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의 경기가 과연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즉 실물 부분이 얼마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소비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곡점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신호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는 상승했고 금은 현재 7일 연속 상승했으며 달러 인덱스는 95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여기에 따라서 중국발 원자재 여파 그다음에 미국발 공급망의 마비로 인해서 11월에 실적 하락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중국이 내년에 실질성 GDP 성장률을 4.8%로 예상해서 역대 최저치로 예약을 하는 가운데 둔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 7.6%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는 글로벌 그 증시에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리비안과 루시디 같은 새로이 떠오르는 전기차들의 시세가 자꾸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거품의 논란이 자꾸 나오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순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전기차 부품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반등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